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주의 복음이 달리게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 박해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길에는 장애물들이 많았고 박해가 있었고 자연적인 재해가 있었고 강도의 위협과 전염병과 굶주림과 추위와 온갖 인간이 갖는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성령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별로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디엔가 숨어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그 모든 루트를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분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열정 속에 함께 계셨고 그가 전하는 복음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것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스피릿으로 작용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안에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불을 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굴러가게 합니까? 기름을 넣어줍니까? 사고를 막아줍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만히 계셨다고요? 아니죠. 그 가운데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그리고 불가능과 시험과 장벽을 넘어서 복음의 길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을까요? 그들은 왜 유대를 떠나서 그 정처 없이 머나먼 길을 나그네와 디아스포라로 떠돌았을까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26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바울아,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만난 것 본일과 장차 내가 내게 다시 또 나타날 그 일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노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불러내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를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복음의 새 루트를 열면서 사도행전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도 세계의 메트로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였다. 성령께서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보내심 받은 그들을 통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파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명사는 이 담대함,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솔직하고 분명하고 결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솔직하다는 말은 우리가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를 감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을 억지로 감춰요. 왜 그럴까요? 뭔가 아직도 내가 욕망을 따라 살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뭔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드러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하다는 것은 분명함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을 드러낼 때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표현이 분명하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과거에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옷을 담대하게 입고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가 믿고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메타 파세스 바레시아스, 담대하게 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케 하시는 성령님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고 주의 교회는 세워졌으며, 그리고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40에 하나 가만 매를 거푸거푸 맞으면서 풍랑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질병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거꾸러지지 않았고 주의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들 가운데 기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대안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기업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잠깐 머무르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 받은 교회입니다.